자, 발더스 게이트, 발더스 게이트 이어서 갑니다. 시작하죠. 저번 시간에 이제 보드위에 미궁을 탈출하고 새로운 진행을 위해 이동을 하는 부분이죠. 여기 있던 그 CM은 어디 갔죠? 아, CM 어디 갔어? 아, 맞다. CM원이 뭐 가져오라 그랬진 않대. Jahira, how does it feel to have significant... Edwin, an oak staff can cave a skull from only inches away, and none would mourn your passing. 시끄러봐. 둘이 대화하지 마. 대샤릭의 배를 빼앗으려 한다. 카이아의 집을 찾아서 아, 자,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아의 집에 가서 이제 대샤릭의 열쇠를 찾아오는 거네요. 빨리 이동하도록 하죠. 가자. 저번에 판매도 싹다 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 둘이서 굉장히 빨라. 이번에 이제 악동료를 빼고 선동료로 바꿀 거기 때문에 아, 딱히 뭐 바꾸지 않아도 상관없긴 한데 그냥 취향상. 아무도 없냐? 내 거? 잠깐 여기 아니냐? 잠깐만요. 벌레가 앉았네. 숨을 여는 풀필을 찾는 것이다. 아, 밤에 가야 돼? 어, 대샤릭은 이미 죽였는데. 밤. 밤에 찾아오지, 뭐, 까짓 거. Do you have something you wish to say? 대샤릭이 당신을 의심하고, 대샤릭은 죽였죠, 내가 방금. 자, 그럼 어디 다 죽이고 뺏어 갈까? 아, 안 죽일 이유가 없잖아. 아, 명성 많이 내려가네. 잠깐만. 그냥 훔쳐가자, 그러면은. 대책도 살려두자. 만천은 이제 경험치도 아니야. 이제 앞으로 잡몹들을 잡을 때마다 만천급 경험치가 나오기 때문에 경험치도 아니야, 이제. 아쉬워할 필요가 없지. 혼자 들어가서 못 가져오냐? 너가 아니라 이러면은 이제 이모엔이 가는 게 날라나? 지 이모엔이 가야겠죠? 투명화도 있고요. 한숨 때리고요. 지부패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섯 명이나 있는데 그냥 들어갔단 말이야. 의심 안 하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처음 훔쳐봐. 예. 생각보다 끈적이구만. 가시게. 나 전에 그냥 죽였었나? 기억 안 난다. 아니, 실패를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가장하고요. 이게 최대한 땡긴 상태네요, 화면을. 식은 죽 먹기라며? 아, 잠깐만, 미친놈아! 소매치기 해야 돼, 뭐 하는 거야? 알코르가 알코르 갖고 있어. 알코르를 죽여야 되나봐. 경비로 해적이 나온다. 알코올 나갔는데? 알코올 죽이자 그러면은 어 알코올도 안 되네? 야 그럼 어떻게 가져가? 그냥 훔쳐가는 건가 진짜?
usually speak to the likes of you, but 잠깐 좀 생각을 좀 해보자. 아, 나 이거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었단 말이야? 나 전에 포탈로 갔었나? 그러면은 진짜 되게 웃기는 자세로 잔다. 빨리 그럼 처리를 합시다. 내가 죽인 게 걸릴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멀리서 그냥 쏴버리는데? 그럼 쏴보자. 인간적으로 내가 죽인 걸리면 안 되지. 이 거리에서 발사하는데. 야, 너무 예리한데 쟤네들? 그럼 일단은 알코르한테 소매치기에서 안 걸려야 된다는 거 아니야? 성공해서 식은죽 먹기야. 식은죽을 어떻게 처먹었길래 이렇게 나오냐? 죽여서 뺏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여자 카이아를 죽여서. 이거 왜 없잖아 지금 방법이. 이거구나. 아, 이거구나. 간다. 어디 보자. 잘 가져왔구만. 이거 은실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해쳐. 얘네 잡아도 안 떨어지죠. 해적을 죽이면 떨어지면 안 되지. 나 전에 댓글로 들었을 때는 이게 세 번 때리면은 디스플 안 된다 그랬는데 계속 때려도 되는 것 같은데 착각인가? 여기서 일단 한숨 자고 가겠습니다. 어두우니까. 배로 가면 있겠죠? 가자. 저 돌핍을 바로 쓰는 건 되게 매력 있네. 아무리 봐도 안 보인단 말이야 나는. 여기 있다.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에드윈, 에드윈 자이라 일로 오고요. 일로 오, 오라고 일로. 말 더럽게 안 듣죠? 빨리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뭔데 갖고 있는 거냐? 세뇌 플러스 1. 나중에 판매할 기회가 오겠지. 빨리 모여봐. 갑시다. Convince the men on board that they should accompany me, and they will ready the ship for launch. Simon Havarian. 대자리. Hell. I'll be below deck securing the. 히바리안. 하바리안? 하바리안. 이분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근데 쟤는 더빙 안 돼 있는 거냐? 아, 돼 있구나. 바람 핀 거 딱 걸렸죠? 아, 졸개라니. 매직 미사일을 갖고 있네. 특이하네. 버프 열심히 건다, 야. 하바리아 일단 지켜줘야겠죠? 입장상. 너 일단 쓴 거 아니야? 일단은 이제 에드윈. 역시 에드윈이 갑이긴 하다. 아직 파티의 갑이야. 감속 걸어주고요. 야, 버프 걸리는 것 봐. 걸리는 속도 좀 봐. 미쳤어. 야, 나름 또 부하들 많이 끌고 오네. 내가 이걸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걸 보니 이 칼을 너무 오래 지니고 있었던 것 같네. 이 칼을 받게. 우리는 우정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뭐야, 다 안 받겠다 그러던데?
야, 이상한 거 주잖아. 저거 받으면 안 되는 건데. 배가 불이 시작했다 그러죠. 근데 기억 날 듯 말 듯해. 아 맞아, 이거 기억 날 것 같아. 얘네가 뭘 원해 지금? 얘가 나한테 준 검 그거였을 거야. 야, 강하죠?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래도 그렇지? 좀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은, 이제 보드 위에 미궁에서 빠져나오고, 예, 사이먼의 배를 타고 이르니쿠스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도중에 지금 공격을 당한 거죠. 처음 보는 녀석들한테. 갑자기 소리가 끊어졌어. 너의 이름은 혀대신 검으로 말해질 것이다. 너의 신속한 임무를 가져가겠다. 나를 조사해라. 내가 갖고 있지 않냐? 난 누구도 내 걸 뒤지게 나오지 않겠다. 결국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랬는데 결국 다 맞물려가죠. 한심. 야, 이거는 보시면은 생각보다 적이 그렇게 많진 않아. 지금 들어오고 있긴 한데 당장 직전력으로 싸울 수 있는 거는 두 명이죠. 돌피부랑 이제 이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쓴 거냐 얘. 아, 비마우 발사체로부터 보호 원거리네. 사실 그냥 때려 죽이면 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아, 예. 연쇄 번개 쓰는 거 좀 애매하죠. 아예 핵기샷 소환해 버릴까? 아니 아니 아니, 연쇄 번개 쓰긴 하자. 아니면 멀리 있는 애는 써버려 이거를. 좀 아깝긴 한데 저 녀석 딸 상대로는. 에드윈 계속 스킬 막고 있는데 씹고 쏘죠? 이렇게 이제 수비 버프를 걸고 싸운 녀석들은 버프가 풀리면 다시 걸거든요. 그럼 금방 라운드를 소비하니까 바보로 만들 수가 있죠. 배에 물이 차고 있다. 사후 확인이 배에 올라왔다. 사후 확인 이제 워크래프트의 나가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잘 있게 도박힘 해물을 빌지. 바로 통수 맞아버렸죠? 일지갱신. 누가 사이먼이야? 얘냐? 내가 둘 것 같니? 근데? 아! 도망 놓쳐버렸어. 죽여버릴걸. 아주 개판됐죠 지금? 열심히 합시다. 이럴 때 맞춰줘야죠. 얘 자기 동전 하나 버리고 갔냐 쟤는. 또 웃기는 놈이네. 배는 난파되었고 선상에서 벌어진 전투는 더 이상 당신의 근심거리가 아니게 되었다. 사이먼이 날 버리고 도망갔다 이거죠. 뭔 소린지 해석이 안 되죠? 물고기 연가 이런 건? 여사제. 나는 언더다크에서 저 생물들에 대해 배웠지. 사후학인 상어인간들. 하지만 내 고향 도시는 그들과 그다지 접촉이 없었으므로 나는 그들의 언어를 모른다. 이제 그것을 내 말을 이해할 수 있었고 여사제 이해할 수 있게 할 거예요. 왕 기다리시니까. 이 말이 이제 통하죠. 우리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었다. 저렇게 쉽게 언어를 배울 수 있다니 너무 좋죠. 꿈같은 세상이죠. 무역하기 너무 좋죠 저러면은.
그러면 넌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걸로도 시작할 수 있지. 올챙이 같은 놈아. 우린 왜 여기 있는 거야? 미안하다 그러네? 열차에 대해 잘 모르겠어. 당신에게 충격으로 다가오려 생각할 텐데. 연약하다, 너는. 왕께 데려가야 된다. 이들을 환영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기는 높은 사람이다. 당신은 이제 상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존재다라고 합니다. 상어의 신조차도 내가 도착한 거에 당하고 있다. 익실세토칼 왕은 예언된 이에 출석을 요구했어. 하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어떤 질문에도 대답을 해주겠어. 이렇게 의외로 굉장히 지금 형편좋게 흘러가고 있죠. 비싼 기들은 나를 도둑놈이라고 죽여보려 그러는데. 어차피 풀어달라고 당연히 안 풀어줄 테니까. 예언이 뭔지 물어봅시다. 이곳이 지금 더 이상 이제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종말을 지금 예언을 받은 거죠. 우리들이 이곳의 종말을 막을 유일한 존재라고 합니다. 내가 구원자래. 당분간은 자발적으로 왕이 가겠네라고 합니다. 배도 털어 왔대요, 곳에. 익실세토칼 왕이시여. 얘는 이제 안 믿죠? 너무 약해 보인다. 얘는 이제 상어 인간이니까 일반 인간 약해 보이겠죠? 죽여야 합니다. 선물을 저버리려고 하는 거냐? 트라이식서스, 다른 녀석이죠. 얘는 우리가 이제 그 녀석이 아니다, 구세주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니타일, 이름 더럽게 불편하네. 어찌됐건 오른쪽에 있는 사제는 우리가 구원자다 라고 합니다. 계속 같은 얘기만 돌려서 하고 있는 거죠. 나한테 물어보네요. 도와줄게. 결투로 정하는 게 좋겠다. 여기서 아이템도 얻어졌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발리가가 쓸 아이템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결투를 받아들이겠어. 절대 안 지죠. 정못일것 같으면 변신하면 되는데 뭐. 잠깐만,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나 스페이스바 바로 눌렀는데 누르기 전에 발사해 버렸어 이미. 졸라 난폭하네 진짜. 싸워봅시다. 야, 너무 약한 거 아니야 근데? 5천 경험치밖에 안 줘. 아, 너무 얕보는구만. 아, 내가 정지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 꽤나 강한 괴짜로구만. 야, 우리가 이제 구세주라고 힘을 인정하는 거죠. 전투민족이네요. 강하니까 인정하네요. 그녀를 데려가 제물로 바칠 때다. 세콜라 이빨에 걸리지 않아 조심하고. 트라이식서스. 그분께서 뭘 좋아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니까 말이야.
that little dispute is over with. Perhaps we can get down to real. 반역자들 그들이 맞아. 여기 산으로 와도 왕좌에 앉아. 그 반역자들에 대해서도 잊어버리고 말았군. 내가 알기로 이 왕이, 아, 그 얘기는 하지 말자. 기억난다고 다 얘기하면 안 되지. 정신 못 차린다 또. 이건 어차피 그 진행하면 나오는 내용이니까. 동굴의 도시가 그들을 더 필요하게 될 때 말입니다. 우리들 숫자는 좀 줄고 있습니다. 명예로운 익시세토칼 왕이시여. 당신은 많은 일을 추방하셨습니다. 부하장은 초라해지고 여성도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얘네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성이라고 얘기하니까 약간 어감이 묘하다 야. 반역자들과 그들의 군대 우리 편을 만들어야 된다. 원칙적으로 드로우들과 마인드 플레이어들이 매년씩 조금씩 더 세력을 넓히고 있어. 마인드 플레이어는 저번 시간에 이제 잡았죠. 마인드 플레이어 그림을 열고 처음으로 만났었는데. 두 번째인가? 2장에서 서브할 때 한번 만났었나? 헥사트 캐스트 할 때? 아, 굉장히 강력한 녀석들이니까 위험하죠. 드로우들도 마찬가지예요. 드로우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장비를 못 봤지만 원래 드로우를 이제 싸우게 되면 장비가 나옵니다. 드로우의 장비는 특정 구역을 벗어나면은 제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등급이 좀 높은 장비였을 거예요. 드로우는 이제 장비가 빵빵하고 마인드 플레이어는 기본적으로 능력이 빵빵한 약간 그런 식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강하고요. 그래서 이 사후과학인들이 계속 세력을 그들이 넓혀가니까 자기 이제 내부적으로 통제를 해서 힘을 뭐라고 해야 되나? 다시 이제 고양시키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자신의 힘을 이제 모아두겠다 이런 뜻으로 대화를 끌어나가고 있는 거죠. 내용이 더럽게 길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역자들한테 가서 지도자를 없애달라, 암살해달라 이 말이죠. 어디 있는 거야? 빌리네티 왕자입니다. 고귀한 분이시요. 재수인 채로 그 반역자들과 싸울 수는 없지. 우린 보답을 할 거다 라고 합니다. 좋아. 나 잠깐만 연락이 와서 잠깐만요. 지상의 존재들이여, 당신이 도시를 떠나기 전에 신전에 와서 내게 말해주시오. 당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겠소. 라고 하죠.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얘네 종족은 드러우랑 그 마인드 플레이어에 비교하면은 좀 상대적으로 많이 약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얘네가 한꺼번에 덤벼도 우리 파티가 더 셌을 거예요. 한숨 때려주고요. 우리는 할 게 많으니까 천천히 구경하죠. 사실 이제 뭐 진행 자체는 굉장히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2장에서 서브 돈 전체 시간보다 메인 깨는 시간이 더 짧을 거예요. 그 정도기 때문에 천천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이시석스는 이제 내가 선택반자가 아니라고 했다가 내가 싸움에서 이겨서 이 강자들이 날 인정했기 때문에 반역자로 취급을 받아서 재물을 바치시는 거죠. 이거 여기서 이제 딱 반대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들은 드라우 구역에 들어가서 열쇠를 찾아보겠어. 강한 사후학인들이 모두 도시 밖으로 추방시켰다는 소리구나. 그리고 그 안에 남은 이들은 약할 거야. 왕자가 왕에 올라서면 우린 다시 강해져. 일리시드와 드라우에게 대항할 수 있을 것이. 일리시드가 마인드 플레이어 세력입니다. 난 반역자들과 계속 접촉을 가져왔고 이제 공격의 시간이요. 정확히 네가 원하는 걸 얘기해봐. 그러니까 얘는 이제 저쪽에 방금 대화한 왕이 아니라 반역자 세력에 있는 왕자와 이야기를 요청한다고 하죠.
반역자의 보조. 아, 이거 이런 거 갖고 있냐? 여사지가. 보다시피 지금 딱 느낌 오죠? 세콜라 여사제. 와, 여기서 이제 거래됩니다. 이건 까먹고 있었어. 소용세네. 은빛 칼날 반역자의 보조.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가볍게 이제 소모템들을 판매하고요. 이제 치료 물약 같은 것도 판매를 하죠. 전투에서 정 밀릴 것 같으면은 솔직히 밀릴 정도의 전투는 없지만, 그리고 이제 마법을 부족한 마법을 보충시켜 주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장 필요한 건 없는데. 굳이 얘기하자면 감속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감속이 없네요. 아이. 감속 좋은데. 아, 여기 있다. 감속 하나 먹고요. 얼음 폭풍도 괜찮죠, 지금? 상황을 생각하면은. 근데 굳이 가져갈 정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음 폭풍 자체를. 연쇄 폭기도 있고. 면역 있는 애들 있어도 그냥 힘싸움 하는 게 낫다고 봐요. 냉기 연불 생각보다 약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등급이 5나 되는데. 1회 4회 10. 상급저주 없냐, 나? 있어도 그냥 돈 주고 사자. 귀찮다야. 상급저주 내놔봐. 돌파, 마법관통, 회복. 회복이 600원밖에 안 하네? 되게 싸네. 이제 나는 멤버를 한번 갈아준 다음에 배우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당장 실전형인 감속이랑 상급저주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장사님, 실전형인 감속이랑 상급저주는 배우도록 하죠. 얘 귀찮게 할 거야? 너 지능도 높은 애가? 야, 5레벨 주문인데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아니! 5레벨이 아니라 3레벨이잖아. 아, 3레벨을 이렇게. 실전형들은 가져가자. 다른 건 경험치용이고 당장 쓸 조합. 전사가 많으니까 이제 근접 몹은 크게 필요가 없죠. 실전형만 가져가겠습니다. 연구가 두 장까지 필요가, 와우 페이지도 필요가 없죠. 이렇게 돼버리면은 아직은 에스윈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져가고요. 상급저주. 아, 이거 슬롯이 없었나? 잠깐만, 에스윈. 니꺼 줘. 잠깐, 너 민첩 몇이야? 민첩 18이지? 필요 없지. 너 민첩 몇이야? 너 민첩 18이야? 이런 깜찍한 녀석. 어차피 쓸 수 있는 양은 약간 제한돼 있으니까 골고루 나눠줍시다. 아, 얘는 여기서 너무 이거 좀 알려줘야 되나? 여기서는 이제 어업해제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하나 가져가죠. 굳이 안 가져갈 필요는 없으니 상급주제 하나만 가져가겠습니다. 다 이제 싹 세팅됐죠? 한번 때려주고요. 출발. 일로 가도 되고 어디로 가던 길은 똑같았던 걸로 기억해요. 딱히 뭐 차이는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빨리 가죠. 잠시만 좀 돌아볼까? 반역자 갑옷을 기본으로 바로 쓰고 들어가네. 기대되는 게 살짝 많아. 가자.
사실 얘네들은 아까 싸웠다시피 약하기 때문에 그냥 마법 위주로 싸우는 게 좋습니다. 공격 마법으로 뭐 풀고 이렇게 싸우는 것보다 이런 거 써서 잡몹 처리용으로 쓰는 거죠. 바다 좀비. 바다 좀비가 뭐니? 바다 좀비가 겸치는 굉장히 저렴하게 잡아. 오, 겸치 이렇게 많이 줘? 어, 얘네는 그냥 잡몹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꽤 많이 주네. 어, 야, 생각을 바꿔야겠는데? 야, 킹각스도 안 깼기 때문에 아이템이 좀 필요하거든요. 겐도 없고 지금 열심히 진행하겠습니다. 어, 돌아가는 타이밍이 한번 나왔던가 다 기억이 안 난다. 반역자 지나갑니다. 얘네는 보다시피 이제 방패가 없기 때문에 자이라가 죽이면 되죠. 그냥 이런 애들은. 야, 너무 천천히 죽이지 말고 야, 그냥 앞으로 가자. 마법으로 죽이지 뭐. 자이라만 이제 쏘고. 야, 번거로워서 안되겠다. 야, 빨리 죽여봐. 너가 가속을. 아, 썼구나 이미. 아, 너는 그냥 텐서 써서 전사로 쓰자. 아, 6번이라서 내가 만지기 불편해. 전사로 사는거야 앞으로. 아, 졸라 불편해. 이 정도 열고 가자. 에이, 그냥 못 연다고 하죠. 이런 거 되게 귀찮게 만들어놔 일부러. 아, 야, 왜 걔 굳이 가가지고 쳐맞는 이유는 뭐니? 야, 산성화살. 그렇지, 가자. 경치 많이 먹었다, 야. 어, 드로 기스한키랑 야, 진짜 많긴 하다. 물고기 컨셉이라서 많나봐. 175밖에 안 주, 얘네는. 기스한키랑 이제 일리시아가 8000에서 그 이상으로 경험 주는 거 생각하면은 전력 차이가 심하긴 하네요, 얘네랑은. 이제 왜 이렇게 많니? 진짜 온천지에. 한번 뿌려봐. 좋아. 연구 하나만 얻냐? 이거 써 그럼. 그렇지. 아우, 좋아. 얼마 줄 거야, 겸치? 딱 봐도 사이즈적으로 겸치 많이 주겠죠? 라세던. 아, 3000밖에 안 줘? 한번 쳐야겠는데? 아, 진짜 너무 많다, 야. 인간적으로. 야, 이거 힐도 많지, 딜도 많지. 아주 푸짐하죠? 구성. 풀렸으니까 가서 걸어줍시다, 얘로. 잠깐만, 안 걸린 애 있냐? 없지? 어. 이쪽이었나? 아, 맞다, 여기 그거.
얘네들. 나 얘네들 잘 모르겠어. 왜 이런 애들이 있는 거야? 제거해버려. 어, 잘 싸우죠? 너무 아프다, 야. 너무 아프다, 야. 그렇지. 공기. 아, 야, 공기. 그렇지. 가소롭구만. 스팸 보석. 별거 주지도 않아? 이게 어떻게 열었었지? 나 기억이 안 난다, 야. 뭐 누르는 게 있었나? 일단 가보자.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적들이. 여긴 아직 얘네 왕족 세력이고요. 가자. 동굴 도제 서프 상업의 속에 보내서 함정이 있다 각오해라. 여기서 뭘 가져오는 게 퀘스트였고 그 전에 저기를 갈 수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기 대화를 하고 뭘 가져오는 거 아니었나? 아니면 저기를 가려면은 먼저 하고 왔어야 됐나?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저기서 뭔가 하고 왔어야 됐나? 이빨 없이는 안 된대. 이빨을 가지러 가자 그러면은. 이제 이빨을 가지러 가는 거였나봐. 가자. 돌핀 바로 쓰니까 되게 편하다. 여기 함정이 있을 겁니다. 이제 슬슬 주인공을 보내죠. 독함정. 버틸만한 함정이죠. 뼈골렘. 아, 저 여기서 퀴즈 나왔던 것 같아. 인프들이 나와서. 야, 뭔가 되게 신기하다.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건 기억 못하면서 꼭 쓸데없는 것만 기억하고 있어. 번개? 그 정도로 당할 연쇄번개였죠, 마음껏. 아, 뭐 벌써 활성화가 돼. 보물을 원하지. 보물을 가질 수가 있어. 하지만 게임을 해야 된다. 그것도 퀴즈죠? 엘민스터도 있다, 야. 켈벤 드리프즈. 자, 그러면은 얘는 대화를 하고 그 대상의 뒤에다가 이제 보물을 넣으면 됩니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관계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죠. 아, 중앙으로 가봐. 일로 여기까지 와. 밟지 말라고. 해제. 해제 경험치 달달하기 때문에 꾸준히 먹어주고요. 시간의 모래, 빈둥빈둥대 물품이 필요하다. 그리고 곡도 받았죠. 드리프즈가 곡도 아닐까? 야. 내겐 투구를 주겠다. 너 당연히 곡도겠지? 내성굴림 해버렸다. 투구는 당연히 딱 봐도 얘죠? 투구 없잖아요? 지팡이를 주마. 아, 미로 걸렸어, 씨. 아, 잠깐만, 야, 지팡이다. 미로는 이제 나중에 오기 때문에, 돌아오기 때문에. 켈벤, 너가 지팡이 필요하겠죠? 펜던트를 주겠다. 펜던트가 여자일 것 같고요. 파이프를 드리도록 하죠.
펜던트 주고요. 엘미스트에게 파이프 주고요. 너가 이제 그만 밟어. 똑같은 거 또 걸면 어떡하니? 아, 진짜 실망이다, 야. 저기 주시자 있죠? 쟤는 적은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바로. 여기다가 이제 지팡이 넣어주면은. 훨씬 쉽네요? 멋지게 해냈어요. 약속을 지켜요. 마지막 산을 열게 하세요. 당신을 구할 겁니다. 갑시다. 퀘스트 수준. 좀 버려. 이런 거 들고 다녀. 비켜줄래? 비올더라 부르더군. 뭐 지키고 있는 거냐? 내가 임무에서 풀어줄 수 없냐? 아, 난 죽고 싶지 않고 죽어야지만 풀려난다. 아, 뜻을 살짝 이제 후려쳐서 슬쩍 보라고 합니다. 나는 자유다. 내가 얼마나 배고픈지. 뭘 거 달라는 거니? 아니지? 나 간다? 아, 되게, 아, 기뻐 보인다, 야. 기쁘면 나도 좋고. 갑시다! 이빨 있으니까 바로 가면 되겠죠? 자, 도착했고요. 아, 오다가 반역자들 있었는데 그냥 넘기고 왔는데 저장이 안 되네요. 일단 열어보도록 하죠. 딱히 뭐 앞으로 싸울 일 없으니까. 저장하고요. 족장. 여서제가 나한테 보조를 줬죠. 반역자들과 이제 같은 편으로. 나를 왕자에게 데려다 주시오. 왕자를 죽이지 않고. 잠깐만, 잠깐만. 야, 버그 걸렸어. 아, 됐다. 너희가 어머니가 말하는 자들이 맞나? 그들입니다. 여서제가 알려줬어요. 아, 물이 달다, 달아. 아. 우리가 추하다고 합니다. 비늘도 없고 막 그래서. 심장 하나 가지고 있다. 지상의 인간. 익시세토카를 가져가서 빌리타니의 심장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심장이다. 얘도 생각보다 너희 여사제는 모든 백성이 네 피를 원한다고 하는데 이 사태를 왕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시도는 해봤나? 야, 나 네 심장보다 좋은 거 좀 줘봐. 맞아, 잘 좀 해봐. 나한테 뭐 좋은 거 좀 줘봐. 네가 가진 거 다 내놓고 그 왕을 죽이고 걔가 가진 거 다 뺏어갈 거야. 동의하겠네. 일단 도와줍시다. 아, 다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착한 제가 참아야겠죠? 제가 한번 내려가보고 싶어 나.
지하로 출구. 다음에 갑시다. 일단 가서 처리하고 오죠. 그냥 씻고 나갈 수도 있나 봐. 나 사실 기억이 잘안 납니다. 이 맵은 기억나는데 정작 중요한 진행은 기억이 안 나. 왜냐면 전 그립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금방금방 넘어가거든요. 빨리 돌아가도록 하죠. 가라. 여기 세니타일리가 저한테 이제 반역작을 주네잖아요. 근데 죽었대. 피어라드 선장이랑. 왜? 아 잠깐만, 자, 뭐해? 왜 죽었어? 플러스 투창, 일반창. 이따위로 나오는 거냐? 기분 나쁘게. 비치 반지 버리고요. 대화 좀 해볼까 우리? 좋아, 좋아. 당이 돌아온다는 것을 보고해 왔고, 무사히 끝냈다고 물어, 그렇다고 했으니까. 축제가 있을 것이야. 대단한 인간이여. 선물을 받아라. 이따위로 싸울 거냐, 꼭? 야, 그냥 점사해. 힘을 보여줘, 힘의 차이를. 디스펠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길 수 있죠? 야, 뭐 해줄 것도 없어, 솔직히 말하면. 지금 너무 강해. 야, 뭘 봐. 비코니아 방어 걸고 어차피 물리적 계통 해드리니까. 아, 병원 침대 세워라. 너가 방어 쓰면 되겠다, 야. 감속 쓸 것도 없어. 왜안 쓰는 거죠? 방어 어딨어? 이미 썼나? 잠깐만, 잠깐만, 오지 마봐. 이 밧줄이 나가는데 필요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거랑, 이제, 보물찾고 열쇠와, 창 가져가야죠. 왕의 창. 왕자는 맨손으로 뛰어오네. 미친 폭군은 죽었고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되었다. 세콜라께서 그의 뼈를 영원토록 갉아먹기를 위대한 일을 해주었다, 인간. 우린 다시 강해질 거다. 빚을 졌구만. 둘다 의외로, 둘다 의외로 나를 안 노려, 도와주면은. 마치 날 공격한 것 같은 애들인데, 다 보상을 해준다 그래. 의외로 이제 의리 있는 애들이에요. 상도가 있는 애들이야.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 이 녀석이 갖고 있던 거. 그거 밧줄도 있으니까 그것도 가져가고. 6만 경험치. 너무 힘들어하는 거 아니야, 얘네들? 쟤도 죽이고 아이템 뺏어가고 싶긴 한데, 봐주겠어. 착한 내가 참아야지. 승률 점수 하나와 이제 내성의 타코 감소, 타코 감소 두 개, 6레벨 주문까지. 뭐 줘야 되냐? 너다 가지고 있네, 거의 이제. 육축봉 가져갈래? 너 되게 푸짐하게 갖고 있다, 생각보다 훨씬. 악으로 도구 하나. 도구 하나. 와, 어떻게 다 생겼냐? 저주 제거 하나. 너나 빼고 싶지가 않은데, 너무 전지전능해서. 자유행동 하나. 오버랜드도 하나 생겼어. 왜 이렇게 전지전능해? 이상한 녀석이네. 집단치료 하나. 위에는 안 들어가고, 때리기 좀 애매하고, 솔직히 위에는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 직사마법 같은 거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줍니다. 보물창고 털러 갈까? 그 전에 우리는 볼게 있죠. 아, 네가 먹었니?
네가 먹었냐? 한 것도 없는 놈이. 자, 창을 봅니다. 관통자 플러스 10의 관통 피해. 야, 산무기. 관통자는 그 무기의 사악한 본성을 알려주듯 마법의 마법 오라를 가지고 있어. 왜 과거의 몇몇 강력한 오크족 족장들이 그토록이나 이 무기를 이용해왔는지 짐작하도록 해준다. 정작 오크족 족장이 갖고 있던 건 아니었죠. 사후 확인이 갖고 있었죠. 무기에 질린 상대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거의 깨뚫려버리며 이 무기에 걸리는 강력한 마법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관통 피해가 10 추가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데? 이걸 원했어. 내 기억이 맞구나. 야, 진짜, 진짜 있잖아, 너. 물고기들이 갖고 있을 거라고 딱 얘기했는데. 가격제 보조는 필요가 없죠?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출입표 같은 거였으니까. 칼날도 넣어놔. 가자. 이렇게 돌아다니냐, 정신없게. 이게 다야? 이거 되게 특이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썼지? 특이한 능력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후보기 쪽지. 사후보기 대전쟁으로 대한 이야기에 모아둔 것으로 보인다. 두루마리에는 지상에서는 모든 소드코스트의 주민의 군사공격 계획과 더불어 군사공격에 대한 관심도가 이야기되고 있다. 사우기는 꽤 전쟁을 좋아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기 신공을 거듭해 준비를 거듭해 왔으나 실제 실행은 드문 것 같다. 뭐 어쩌라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었구나. 철퇴 플러스 2로 변할 수 있으며 이제 대상 데미지로 주문 내성 굴림 시 공황에 빠지게 한다. 타코 2에 뭐 1에 3, 6 타격. 그리고 불검, 이제 트롤 제거용이죠. 속박을 걸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골렘 나오면 철퇴 때리고 트롤 나오면 불로 때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용도로 만들었고 창은 마법 피해를 입힌다 라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재밌는 무기니까 껴봅시다. 아, 이거 여기다 거는 거였냐? 아, 여기다 써서 쓰는 거였나봐. 빨리 가가 봐봐. 이리 와봐. 나 돈 안 먹었어? 바닥에 돈 떨어져 있는데? 됐어. 이제 사용을 해서 랜덤이었냐? 창이네?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 철퇴야. 이렇게 변하는 거야? 아. 이걸 이제 사용 탭에 넣은 다음에 능력으로 되돌릴 수가 있고요. 아, 되게 허접하죠? 필요가 없어, 솔직히 말하면은. 굳이 얘기하자면 불검이지. 속박이 있으니까. 속박 괜찮거든요. 근데 그렇게 또 좋은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플러스 1 불검인데. 플러스 3짜리 창이 이제 마법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창이 된다. 내성 굴림 플러스 6으로. 이 점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창은 여기서 관통창이 나왔잖아.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아, 넣어둡시다. 에드윈과 언제 뼈뼈하냐, 나. 가자. 진짜 이 돈 왜 못 먹어요? 보석인가, 이거? 그냥 돈이 아니라? 갑시다. 적석방패 안 먹고요. 이거 이제 나가는 게 나왔죠? 일로 나가라는 거예요. 아, 여기로 나가라는 겁니다. 빠르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죠. 이거 오늘 너무 편집할 거 없어서 그냥 노 편집으로 가도 되겠는데? 이르니쿠스가 동맹을 맺었죠. 누군가? Yes, Matron Mother. Excuse my. 무려 이레니쿠스가 존댓말을 합니다. 무려? These two rank high among the surface scum, Matron. What is to be their fate? Their presence sickens me. Kill them. Perhaps it would be better to interrogate them first. Journalist, what are you doing with these monsters? You are on a. An odd way to question, Ironicus. Did you not like his tone? I reconsidered, Matron. Your command was the wiser. 이르니쿠스 개세죠?
나름 매력 있는 것 같아. 야, 5장으로 넘어갑니다. 겸치도 먹는 소리 났죠? 힘들게 쫓아왔는데 기분이 더럽다 뭐 이런 겁니다. 불안하다 뭐 이런 거죠. 얼마나 불안하겠어. 비코니아가 들어오기 때문에 하여튼 비코니아가 순수 드로우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스토리가. 여기 얘는 좀 약하다고 합니다. 여기 출신이지만 조심해서 가야 된다. 드로우들이 있지. 비올더, 일리시드, 쿠어토아들과 함께 더 끔찍한 게 있을지도 몰라. 이미 방금 얘기한 녀석들이 충분히 게임에서 톱레벨로 위험한 애들인데 걔보다 더 끔찍한 게 있다는 아주 불안한 얘기하죠. 이 녀석이 가이드 역할도 해줄 겁니다. 일본에서. 그럼 저 얼마 먹었어 근데? 2만씩 먹였네? 그렇게 많이 안 먹였네? 승률 점수 하나에 타코 하나. 나 줄 거 없어. 무리면 쓸 거야 엔딩까지. 어, 이거 줘. 필요 없는데 저 건방은. 건방 효율 나오시기는 진작에 갔기 때문에. 일단은 위험한 지대로 와버렸고요.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지상인들은 자주 못 맞춰서 그래. 어, 나는 이제 이르니쿠스를 찾고 있다 이거죠. 칼리그. 나는 그들 쫓아야만 해. 가진 것들을 봅시다. 어디 뭘 가지고 있나 그래서? 나 살짝 좀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금 좋은 거 좀 줘봐. 원래 이런 건 상위 주문 줘야 돼. 주고 있죠 지금? 이제 메인에서는 이제 아이템 좋은 거 좋다면 여기서 주문으로 풀리게 됩니다. 향상된 가속이 드디어 나왔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반 가속은 이제 공해가 1 올라가는데 향상된 가속 공해가 2배로 올라갑니다. 공해가 높을수록 높게 올라가는 거죠. 드디어 나왔네요. 구매하고요. 이거 내 손굴림 없이 들어가는 거였냐? 잠깐만요. 어, 이거 가져가자. 어, 지금 와서 보니까 좋은 게 되게 많네. 나는 진짜 내 취향에 맞는 것만 썼거든요. 그래서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되게 괜찮네. 이게 환상이죠. 어, 베일러의 투구로 쓰는 환상이 이겁니다. 7레벨 주문. 이렇게 나왔고. 솔직히 돈을 다 쓰더라도 난 가져가는 게 제일 좋다고 봐요. 어, 이거 정말 강력한 게 이제 상대가 다시 투명을 해도 바로 풀어버린다는 거죠. 한 턴간 60초간 턴마다 6초마다 계속 푼다. 10번 푼다는 거예요. 허상 뭐 화신 이미지 투영 허상 화신 탐지 회피 뭐 화상 투명화 굉장히 강력하죠. 점점 마법이 갈수록 사기야. 너무 사기여서 법사가 셀 수밖에 없어. 집단 투명은 필요 없고. 엄청나게 강력한 걸 발사하는 기술인데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엄청 강력한 거지. 막말로 노란색이 이제 나왔는데 내성굴림을 해도 40피에야 엄청 센거죠. 어, 기본적으로 이제 직사의 독피에 석화 내성굴림 실패시 석화. 이거 정말 양아치 아닙니까? 정신박약 원자분해. 이거는 무슨 말이야 이게?
실패해도 그냥 통한다는 거야? 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살짝. 이거 하나 살까? 나 벌써 지금 둘이잖아. 아, 자리가 없다. 아, 잠깐만. 그냥 다 배울까? 그냥 경험치 나눌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굳이 뭐 하지도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다 배워버리자. 오늘 여기서 배움의 시간을 좀 가집시다. 배움은 편집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오래 걸려서. 하나. 자, 마법 다 알려줬습니다. 갖고 있던 거. 두루마리 통도 있나? 여기서도 배울 게 또 있나? 이런 거에 필요, 이런 게 필요할까? 가지고 오긴 할까? 경험치 매길 겸? 주문으로 경험치 매기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경험치를 먹을 수 있어. 굳이 매길 필요 없는 것 같아. Sorry, but I couldn't hold that. 부족하대! 배우자, 빨리. 와, 주문 진짜 많이 쟁여놨다,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야. 경험치 얼마 먹는 거야? 아, 됐다. 아, 제가 쟁여놨던 40개가량 되는 주문들 전부 매겼습니다. 한번 이쯤에서 경험치를 테스트 해볼까요? 불러오기로, 여기 오기 전을, 여기를 키고, 한번 싹 봅시다. 68,000, 10만, 24만, 뭐, 19만, 57,000 이렇게 있었죠. 최근 걸 불러와서 보면은 3만, 7만. 야, 주문서로 6분할을 했는데 경험치를 3만씩 먹었어요. 이거 나 멤버 안 바꿀래. 그냥 이대로 쭉 갈래. 재밌다, 야. 이제 아, 근데 이 빅백원이 너무 얘 체력 너무 낮는데 인간적으로. 선 넘는데 쟤는. 아, 딱 볼까? 얘한테 다 먹여줬습니다. 얘한테 하나 먹여주고요. 얘가 알고 있던 거라서. 뭐 알려줬냐 내가? 무지개 분사 알려줬구나. 일단은 언데드 조정 갖고 가고 핵키샷 빼자. 핵키샷 안 쓸 것 같아. 무지개 분사 하나 가자고요 얘는. 진짜 많이 배웠기 때문에. 2레벨은 또 없네? 2레벨 배우지 않았나? 나 무슨 실명인가 배우지 않았나? 아, 1레벨이구나 실명이. 그렇구만. 2레벨은 좀 비는구만. 3레벨에 주문 내쫓기, 해골함정. 해골함정이 뭐였지? 아, 쓰레기죠? 야. 생긴 것 봐. 돌파가 두 개나 필요가 없어, 이제. 돌파 말고 상위 마법이 하나 있으니까. 망령검. 그림자를 닮았으며 무게가 없는 마법 역자가 생성해 시연자의 손끝에 늘어져 나오게 만든다. 플러스 한 무기로 언데드한테 10의 추가 피해를 준다. 켄시였으면 좋았겠다. 이런 거 한번 써보고 싶긴 하다. 내가 잘 안 쓰기 때문에 이런 마법은. 나 그냥 마법선 마법으로만 쓰거든요. 조만간에 마법 전사를 좀 만들어 봐야겠어. 오크 같은 거 키워볼까? 하프 오크에서? 재밌을 것 같기도 하다. 솔직히 땡기는 게 없는데 얘한테 망령검 하나 넣을까? 구경할 겸. 6레벨 주문이 많이 풀렸죠. 권능어 침묵이 풀렸습니다. 사실 향상된 가속 가져가야 돼. 너무 좋아서 안 돼 이거는. 너무 좋아서 안 돼. 침묵이 생겨서도 이거 가져가야 돼. 6레벨 주문 너무 부족하다 나. 권능어 기절. 기절을 시켜버린다. 이거는 확실하게 이제 생명점을 보고 쓰는 거기 때문에 너무 강한 상태인데 안 통하죠. 모든 마법 원소로부터 75% 저항력을 주며. 아, 여기는 이제 마법원 숨결공격 전부 포함되면서 오래 지속된다. 이미지 투영 제한된 손 죽음의 손가락 대성 굴림하면 무효되죠. 사실 무효되는 건 잘 안 쓰는 편이기 때문에. 나 걷는 거 기절 말고 원소 보호 쓸래. 무지개 빛 분사 쓸까 그냥? 이렇게 하자. 재밌어졌다 이제. 상위 마법을 쓰는 법사들은 초율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엄청 세거든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6레벨 주문에 강력한 게 많아요. 연쇄 번개가 사실 별로 안 좋은 주문이거든요. 제가 그냥 편하게 쓴 잡몹처럼 쓰는 거지, 전사가 많으니까. 사실 여기는 진짜 뭐, 진실된 시야 같은 거 쓰면 이제 투명화된 거 완전히 이제 무력화 시킬 수 있고요, 거의. 뭐, 일 마법 관통부터 해서 침묵부터 해서, 침묵 쓰면 사실 이제 벌레 같은 것보다 더 강력한 거죠. 1밖에 안 되니까, 실시간이. 하나 얻자. 그리고 그러니까 넣어야 될것 같네. 굉장히 강력하고, 이거 막 푸는 것도 있고, 강력한 걸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이런데도 불구하고, 저 가속이 있어요, 저 멤버의. 저 구성의 라인에. 그 정도로 가속이 강력합니다. 일반 가속 쓸까, 그냥 한동안은? 이제 공이 아직 2.5야. 이거 해도 5밖에 안 돼. 넣어줘야 되냐? 너 2밖에 안 돼? 아, 창이지, 맞다. 상수 아니지. 주인공 주면 너무 좋긴 한데, 잘 모르겠어. 너무, 사실 지금 강해, 충분히. 주인공이 몰빵해줄 필요가 없어. 드로우들 나왔다고 하네요. 보이진 않는데. 이게 일로도 갈수 있고, 일로도 갈수 있는 걸로 아는데. 이 마법문에서 계속 몬스터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와, 너무 강해서 쓸 필요가 없다. 가속을. 7000. 너무 황송하죠? 경험치. 이모행 가봐. 대체 소환은 누가 하는 거야? 아, 모르겠다. 경험치 나오는 캡슐. 개꿀이죠? 너무 좋아. 여기서부터 이런 템포로 먹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경험치 썩어난다는 게 이런 말입니다. 아, 경험치가 썩어나게 들어옵니다, 진짜. 재밌게 즐기기만 하면 돼요. 시연 한번 때릴까? 아니야, 이거는 그냥 가속 걸자. 얘는 안 걸렸지만 어쩔 수 없어. 야, 어디 나좀 쉬고 오면 되나 이제? 아, 벌써 다 끝났어? 아, 뭐야, 너무 시시하잖아. 너 15레벨 찍으면 빨리 좋겠는데. 비코니아 필요 없는데. 여기가 비코니아 맵이기 때문에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데려가는 거지. 자, 맵을 싹 보고 아래쪽에도 있을 겁니다, 내 기억에 맞다면은. 여기 쪽에, 여기 한번 갔다 오자. 맵안 밝혀져서 짜증난다. 다 밝혀놔야 돼. 내 안에 어둠은 없어. 아, 잠깐만요. 이건 내 계산에 없었는데? 하지만 마인드 플레이어 3명을 때려잡는 위험. 즉사 쓰는 거냐, 지금 설마? 아, 저기 셋이나 있었네. 야, 가서 정리하고 오자. 아, 정리하고 올 필요가 없지. 야, 너는 힘쓰고, 너는 보여줘. 가자! 가서 보여줘라. 향상된 가속의 힘을. 거의 힐링드급 아니냐? 야, 강력하죠? 마인드 플레이어를 녹여요. 이런 상위 병사를. 어디 내놓아도 꿀리지 않는 강력함인데. 이렇게 강력합니다. 뭐 아이템 없니? 이건 뭔데 이렇게 하얗냐? 봐봐. 잘 잡았다, 야. 아주 황송하다, 진짜. 야, 아이템도 먹고 와. 이러니, 뭐니, 이러니. 얘네는 뭐 다른 거 파나? 잠깐만요. 투옥된 마법사. 나도 구체적인 퀘스트는 기억 안 나는데. 대지의 정령 보여줘라. 향상된 가속은 향상된 가속으로 뜰 텐데. 그쵸? 발 모양이 두개 있군요. 나 저거까진 몰랐어. 저 만들어놨네, 두 개로. 야, 경험치 캡슐. 아, 너무 좋다, 진짜.
이런 걸 원했다고. 옛날 스타크래프트 요즘 일 같지 않나요? 가만히 있으면 나오는 거? 아, 나 근데 썸네일을 안 찍었는데, 사후 확인 때 찍었어야 되는데. 누구 레벨업 했냐? 에스윤이 했구나. 사후 레벨 주문. 염치 얼마나 먹었어? 야, 이제 100만만 더 먹으면은 하이어 빌리티다. 주인공은. 야, 너 진짜 많이 먹었다. 자, 악당놈들 왜 이렇게 잘 먹었냐, 염치. 야, 6인 팟을 계속 했는데, 하이어 빌리티 풀리는 거면 진짜 많이 잡긴 했네. 지금 200만인데, 120만 먹었다는 거 아니야, 나 여태까지. 겸치. 와, 많이 먹긴 했네. 아, 여기도 길이 있었네요? 아, 뭐 해봐. 아, 이렇게 느려, 기분 나쁘게. 그리고 베크나 좀 쟤 줘라, 이제. 너는 이제 민첩이. 4. 얜 입으면 0대죠? 제가 입어야지, 이제. 제가 에이스인데. 아직 현역이긴 한데, 에스윈. 불정. 깜찍하다, 깜찍해! 불정이란다, 불정. 좋아, 좋아. 얘는 6천밖에 안 주네? 아, 실망인데. 마지막에 센 거 좀 나와봐. 이거 좀 심하네, 다구리 치는 거. 자급 회복 쓸 수 있겠다. 자급 회복 필요 없지? 비코니아가 있으니까. 근데 뭐 솔직히 쓸 거 없는데, 자급 회복 아니면. 자립을 좀 풀렸고, 타코의 내성감세 숙련도 점수 하나. 사실 필요 없는 숙련 점수. 도끼창이라도 가져갈래? 야, 양손은 다 쓰겠다, 야. 4레벨. 투구 못 끼고 있어. 베일로 쓰기고 있구나. 방어의 조화가 있네? 저런 거 쓰는 건 좀 그렇고. 하급 회복은 주인공 쓰면 안 지쳐버리니까. 신성한 권능. 독중화. 아, 독중화 하나 가져가자, 그래. 시전시가 1이니까. 빠른 거 써야 전사인데. 이제 팔라딘은 볼장 다 봤어. 이상 올려봤자 재미없어. 이제 충분히 세졌어. 이상은 기대값이 없기 때문에 저는 다 돌고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처리합시다. 덤비면 죽어야지. 자, 어디 보여줄까? 아, 너가 아니지. 얘가 지금 베일러지. 너가 써야겠다, 그럼. 아, 침묵 한번 때리자. 침묵이야. 와서 창질하네. 가소롭다, 야. 야봐. 아, 정신기술 같은 거 좀 풀어봐라서. 이거 걸어주면 되죠, 이제. 좋아요. 방어 모버 풀려? 침묵 걸려서 못 써. 쪽도 못 쓰는 거지, 이제 당하면은. 졸라 많아. 야! 연쇄번개 빼가지고 뭐 넣기 좀 애매한데, 기술력이서 이런데? 한번 망령검 써봐? 어떻게 돼, 망령검 쓰면은? 이게 망령검이네? 야, 너무 약하다, 인간적으로. 쓰나 마나 아니야, 이 정도면? 식별 필요 없고요. 썼고 뭐 해봐.
워메 바로 준비하고 스탠바이하고 달리네. 야 빠지고 준비하자. 써보고 싶었어.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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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야야야 잠깐만. 씨 X됐다. 뭐 날라오는데? 너가 쓰는 거야 베일러의 힘으로. 아 잠깐만 왜 이렇게 성급해. 야 잠깐만. 아 좋아 별로 안 좋은데? 어우 야 안수치료 좋아. 어우 야 연구 좋아. 야 버프 거는 것 좀 봐. 엄청난 피지 야 기절. 야 주인공은 살아야지. 야 주인공 스펙이 있는데. 야 되게 잘 싸운다. 슬슬 내가 손을 대야 되는데. 요거 침묵 이미 써버렸어? 창피 죽어라 그럼. 아 좁아서 못 간다. 하식 그렇지. 너 뭐하냐 얘? 뭐해 왜 안 써 얘? 좋아 걸렸죠? 침묵 이미 걸려있는 거예요? 뭐 좋아요. 아 근데 세긴 하다. 2000짜리 치고는 굉장히 스펙이 후하네. 그 개떡같이 싸웠는데도 하나도 안 죽었어. 이거 빼자. 무지개 반사. 생각보다 그렇게 안 좋구나. 느낌 쎄해서 좋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연설부터 보고 가자. 아, 이건 이제 함정제고용. 저 정도로 이제 상위 스킬을 함정제고로 쓴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그렇긴 한데 보호체직 써. 아니면 기절 넣을까 그냥 진짜? 뇌 흩어졌어. 뭐 해봐. 갑시다. 벌써 끝났어 이 맵? 터널. 내가 여기서 뭐 퀘스트하나 진행하는 걸 몰라서 못하고 댓글로 몇날 몇시 동안 물어봤는데 아무도 몰랐던 적이 한번 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무슨 퀘스트였지? 이게 뭐 괴물 나오는 퀘스트였던 것 같은데. 내가 그걸 깨고 갔나 아니면은 그냥 못 깨고 그냥 넘어갔나. 여러분들이 이제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샘솟을 때 그런 거 알려주시면 됩니다. 잘 됐네. 진짜 이상하게 내가 모르는 것만 안 알려줘. 전투단이 이동해 왔다. 여기서 드로우들의 무기를 파밍할 수 있게 됐죠. 걸어줘. 걸어준 거니? 뭐하냐 얘네? 딱 써줄 게 없는데? 아 정 이거 연쇄 번개로 쓸래? 야 베일러 없으니까 마법 쓰는 거 너무 혐이다. 베일러가 너무 사기였어. 자이라 비코니아는 마법 굳이 쓸 필요 없고. 야 언제도 추방 무기인데 맞으면 후까지. 이거 반지 옮겨줘야겠어. 자이라가 지금 반지 끼고 있지. 목걸이였냐? 이거 해줘야겠. 맞다 목걸이 쟤 못 끼는구나. 이러면은 몇 개냐? 다섯 개에 빠지는 거야? 와 야 이러면 얼마나 빨리 쏘는 거야 주문? 침묵을 쓰는 게 아깝다. 야 얘는 너무 빨리 주문 쓰니까. 야 두 개면 써 이것도. 뭐 좋은 건 좀 없냐? 오래 걸리는 거? 기억 안 나. 저거 어떻게 쓰는 건지. 아 이거 별로 안 센데 이거.
별로 안 있어 보기보다. 소환 싫은데. 아, 이제 아래 거 봐봐. 침묵은 좋아서 안 되고. 야, 이거 1이면 쓰네. 향상된 가속을. 망령 필요 없죠. 돌파 필요 없고요. 지배 필요 없고요. 아, 뭐 써야 되지? 아, 나 고민된다. 하급 주문받아서 하급 같은 거 쓰면 안 돼. 혼돈. 오레벨이 한 방에 나가는 거 아니야? 신탁. 오레벨 이후에, 오레벨 이하의 모든 환영 환상 주문은 사라진다. 좋다, 이거 쓰자. 진실된 시간 너무 상이라서 쓰기 좀 애매했는데, 이거 그냥 쓰면 되겠네. 저거 한 번에 쓰는 거 아니야? 이제 투명화 걸린 녀석 나오면. 신탁이 근데 저능력이었구나. 여기서 이제 나오죠. 드라우들 장비가. 이 밖에 나가면은 가루로 변하기 때문에 갖고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 한번 볼까요? 플러스 3짜리 장검. 플러스 3짜리 장검. 플러스 3짜리를 기본 배로 쓴다는 거죠. 여기다 넣으면 또안 사라집니다. 관이 들어있는 데기 때문에 원래. 어차피 꺼내면은 다 사라지기 때문에. 얘, 저기 내려가서 한번 팔아볼까? 갔다 오자 그러면은. 이거는 뭐 알아서 편지. 오우 야. 잠깐만. 와, 이거 네가 먹었어. 귀찮게. 이거는 가서 한번 팔아보죠. 자, 됐다. 자. 모든 아이템 옮겨 와서 감정까지 끝냈습니다. 대기하다가 잡몹들 나와서 잡았어요. 대기하다 보니까 움버월크도 한 마리 두 마리 나오더라고요. 전부 다 감정을 했고요. 보시면은 어썸합니다. 예, 일단은 장검은 플러스 3, 장검 플러스 3인 것만으로 대단한 거거든요. 플러스 3짜리 무기면은 플러스 4 이상 무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3 정도만 돼도 굉장히 센 건데, 3 도리깨도 3고요. 도리깨 3면 이제 어지간히 강력한 골렘들도 다 맞는 거예요. 예, 드로우 플러스 4, 플러스 4면 이제 제가 지금 끼고 있는 퀘스트를 통해서 먹은 방패가 여기고 있니? 이게 이제 유덕이 뭐식이었는데? 아, 너왜 아이템이 클릭이 안 되냐? 이게 지금 유일한 미덕이 플러스 4죠? 이거랑 동급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드로우 쇠뇌는 플러스 3인데 라운드당 추가 공격까지 붙어 있어요. 엄청 강력한 거죠. 더 놀라운 거는 갑바는 플러스 5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플러스 5인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제가 끼고 있는 발더란을 제외하면 이것보다 강한 갑바가 없을 겁니다. 전신황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힘 5에다가 무엇보다 이제 보면 알겠지만 시프 능력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시프가 입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시프가 입을 수 있는 건데 0이다 방어도가. 거기다 가장 중요한 게 주문 시전 방해를 안 받음. 정면에서 맞으면서 주문을 쓸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장비들입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투구 바꿨습니다. 매력을 올려주는 걸 바꿨어요. 비싸게 팔라고. 팔아볼까? 야, 엄청 싸게 팔리네. 진짜 좋은 건데. 야, 이거 입고 있어도 나가면은 다 가루가 되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뭐 이거랑 저거랑 다른 거요? 아, 너무 많이 팔아서 그렇구나. 와, 너 진짜 편하게 장사한다. 1,000원밖에 안 해, 이 강력한 것들이. 나쁜 놈들. 야, 얘네 철판 갑주 파는 거 보세요. 이게 사예요. 이거는 도적이 못 입잖아요? 야, 저렇게 강력한 걸 팝니다. 사갈 거 없냐, 혹시? 너 다시 팔면 안 돼? 아까 내가 샀던 거? 에드윈도 사주게? 아, 참나. 팔때 사야지. 다시 돌아가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맵을 보고요. 여기까지 갔으니까.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죠. 이쪽으로. 이동. 어디 준비를 해볼까? 일단은 향상된 가속 걸어줘. 향상된 가속은 지치지가 않기 때문에 써놓으면은 그냥. 아, 야, 한 번에 걸니까 너무 당황스럽다. 야, 너무 좋다. 야, 인간적으로 죽여. 누가 저기던 상관없어. 다 찢어버려. 오랜만에 벌레 방금 써야겠는데. 이거는 주문 방해를 안 받는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데. 내가 어떻게 어찌 해야 되냐 이거. 일단 쓰고
이렇게 또 해버리면은 좀 그런데. 침묵 걸어. 침묵 건 거 맞지? 아, 좀 늦게 걸렸나? 아, 벌레 붙었죠? 보이시나요? 벌레가 붙었는데 그냥 쓰는 거? 야, 이거 드로우가 이렇게 강력합니다. 너무 사기야, 내 생각에는. 봐봐, 소환하는 것도 해키자 소환한 거 아니냐? 니시로 소환한 건가? 근데 우리 파티한테는 안 된다. 카르소 미러의 향상된 가속한테는 안 되지. 향상된 가속은 최고의 주문이기 때문에 순수 전투력으로 따지면 무적이지. 아주 피 터지게 싸우는구만. 야, 그럼 저 얼마 나와? 얘네 잡으면은? 만천? 그래, 이 정도 주는 게 당연하지. 이게 아까 대샤릭 해적 보스 대샤릭이랑 같은 경험치지만 대샤릭보다 훨씬 세거든요? 장비 자체가 차원이 다르죠. 아, 물론 밖에 나가면 쓸모없는 거죠. 여기에 있었나? 투옥된 녀석? 무언가 해방해주긴 했는데. 너가 투옥된 녀석이니? 해방되었다. 당신 자유요. 어떻게 되먹은 놈이야? 뭐야? 야야야, 잠깐만! 너야? 너님이었어? 잠깐만, 잠깐만. 야, 이거 개오반데, 잠깐만. 나 인간인 줄 알았어. 리치잖아. 안 돼, 시간 뭐 쓰기 전에 빨리. 아, 썼네, 이미. 이미 썼네, 아. 조금만 빨리 쓸걸. 야, 나 체력 150인데 기절 쓰겠다고? 미쳤네. 아주 앞뒤 못 가리지? 이제는 리치도 정면으로 밀어버림. 잠깐만요. 선 넘네. 야, 얘 걸면 오바죠. 얘네 둘 걸렸네? 아, 그냥 일단 잡아. 시간 되면 나오긴 하니까. 잠깐만. 선 넘는 거 보소. 야, 병원 침대 세워 일단은. 그래, 이제는 리치도 이렇게 잡아요. 야, 근데 리치가 나온다는 게 너무 끔찍하다. 너무 역겹다. 리치가 나온 발상 자체가야. 너무 심하네 진짜. 자, 주문 알려주겠습니다. 야, 이런 7레벨 주문이 그냥 길바닥에서 막 나와. 와, 킹각수도 여기 오면은 잡몹이야. 그 정도 아닌가? 주문 반사 7레벨. 나 이런 거 잘 안 씁니다. 어차피 몸은 전사가 될 건데 저거 써서 뭐해. 저런 거 쓸 필요가 없어. 주문을 못 쓰게 만들면 이기는데 반사를 뭐하러 해. 주문 돌파시키고 막 못 쓰게 만들고 그러면 그게 이제 배우밴데. 그럼 완전 무력화되는데. 나 그런 의미에서 진짜 위자드 슬레이어는 쓸모없는 것 같아. 그 왜 있는지 모르겠어. 그 주문방에 이 얘네 갑바 입고 있는 드라우들한테도 안 통하잖아. 법사 주문방에. 잠깐만, 내가 너무 성급했다, 야. 저렇게 얕볼 애들이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나댔네. 자중하겠습니다. 바로 상태 이상 거네, 저거. 걸고. 이제 풀버프로 가자, 이제 슬슬. 너가 신성한 힘이 없다는 게 좀 많이 역겹긴 한데. 어쩌겠어. 광고죠. 가자! 베일러 투구 쓸 일도 없겠다, 야. 너무 세가지고. 베일러 투구가 필요할 그 여건이 안 잡힌다, 야. 심지어 악마가 없어, 지금. 악마의 엄청 센 조합인데. 알지? 둘 다 써. 둘 중 하나는 쓰겠지. 저 성형 어디 갔어, 얘? 여기 있다. 둘 다 못 썼냐? 아, 죽여, 그럼. 드라우 갑바 지금 입혀놓을까?
아이 왜 이렇게 못 써. 아 한심하다 진짜. 밖으로 빼놓고 하나 쓸걸. 이거 하나 잡는데 네 번을 쓰네. 아 이거 안 풀려요? 아 그래? 저장도 안 되는데? 아 몰랐어. 와 개빡세네. 안 풀리는 건 빡센데? 잠깐만 잠깐만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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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저거 감옥으로 날라온다. 네가 가서 몸대라. 너도 가고. 아 뭐해 빨리 가. 아 여기 젠된 거구나 이쪽. 아 저기 이거 반대편 젠된 거구나. 아직 갈 때 아니야. 여기 나 기억났어 맵. 갈 때 아니야. 여기였을 거야. 마을이 있었던 걸로 생각하거든. 드워프 마을 같은 거? 맵 좀 뜬금없어 이 맵. 나 이해가 안 돼 사실. 너무 이것저것 넣는 것 같아. 나 좀 세이브라도 시켜줘. 망했다. 달려! 너도 달. 어우 야 망했다 야. 잠깐만. 잠깐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얘네? 선 너무 락하네. 직발 감속 걸어. 야 잠깐만 얘는 안 돼. 걔는 안 돼. 빨리. 예수님 나대지 말고. 그러지. 그냥 때려. 그렇지. 아이 개.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제재를 가하고 와야겠어. 안 되겠어. 제 눈은 계속 부딪힐 것 같아. 원거리기 때문에 쟤는 처리하고 버섯 놈들 처리하러 간다. 달리기 속도 좀 봐. 야 왜 없어? 아! 반칙입니다. 침묵 써야겠는데 진짜로? 너 벌레 안 먹을 거 아냐? 이거 걸고 죽여 그냥. 야 잠깐만 왜 쟤 저렇게 멀쩡하신 거죠? 침묵 걸렸는데? 아이 진짜 너무하네 진짜. 야 마인드플레어 나왔어. 돌아가 나 죽이러 가. 딱 걸렸어. 그렇지. 비열한 놈들 이거 분명 갔는데 말이야 아까. 뭐여 일로와. 겸치 감사히 먹구요. 아 산만입니다 산만. 아 진짜 겸치 너무 후하게 준다. 내가 보고 당황스럽다 진짜. 이거 20이야 능력치가. 근데 레벨 드레인 당했어? 불쌍한 녀석. 저 자유행동으로 안 풀리잖아. 너가 자유행동이었냐? 아 너무 느리적거려 얘네 주문 쓰는 거. 베크나 맛을 한번 봤더니 만족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 그럼 길은 이제 갈렸죠? 여기죠? 진행하겠습니다 그냥. 이 맵은 다 돌았으니까. 아 이번에 썸네일로 쓸 게 없는데 근데? 너무 수수해졌는데 게임이? 여기 먼저 갔다 가자. 여기 꽤 큽니다. 여기가 비올더 방이었나? 나 여기... 야 솔직히 비올더도 지금은 어떻게든 될 것 같은데 나. 비올더조차도. 이거 열로 들어가면 순간이동 뭐 그런 거 아니었나? 여기 아니 이 맵이 아닌가 그거는? 아 맞 여기였나봐. 내가 여기 퀘스트를 깼나 전에?
되게 고민 많이 했던 걸 기억하거든요? 아, 깼던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 데모고르곤. 동물 재물을 바치고 잠에서 깨어나라. 동물 소환 같은 거 있나? 스킬에? 레인저 있지. 동물 현혹이네? 동물 소환은 없나 보다. 와봐, 일단. 먹을 건 먹고 와야지. 이제 저 기억 안 나는데. 와우. 너 언제 썼냐, 그거? 아, 필요 없잖아, 이런 거. 아, 솔직히 저거, 이건 진짜 너무 쓸 때만 써. 쏴봐. 그렇지, 밀어내고요. 연쇄 번개 한번 갈까? 마법 폐지 가자, 마법 폐지. 이제 마법 쓰지도 않았잖아, 나 지금. 방어를 해제해주고. 아, 너무 너 애매하게 써놨다, 마법을. 감속 걸어? 감속 건 거야? 왜 상위 주문 다 쓴 상태야? 나 쓰지도 않았는데. 와, 왜 이렇게 많냐? 와, 진짜 많네. 이거는 버프 걸고 가야겠다. 아, 생각보다 훨씬 세구나. 방어 좋아? 방어 좋아하니까 어감 이상하다. 아, 넌 신성하니까 어, 이제 갑주 풀렸네. 향상된 가속. 아예 싹 걸고 뽕을 뽑자 한 번에. 이렇게 걸 거 없었냐? 석가로부터 보호? 써! 모든 걸 다 걸어줘. 가자! 밀자. 어디 갔냐, 얘네? 쓸어버려! 안 서고 뭐해? 고장났어? 원래 이제 법사 주문이라서 공격 그게 없나봐. 아, 저기 손 놨습니다. 손 놨어요. 보여줘라. 풀버프의 힘을. 이름이 거슬리는구나. 야, 아주 그냥 힘으로 찍어 누르는구만. 없애줘. 아, 저런 거는, 저런 투명화 같은 거 정말 거슬리네요. 밝혀주고요. 왕자. 왕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여기 몇 주냐, 왕자님? 4천이야? 아이. 왕자의 피다. 아, 이게 설마 그 짐승 저건가? 4,500? 여기 푸짐하게 좋지? 잠깐만, 잠깐만. 세보다 훨씬 푸짐하잖아. 향상된 가속? 굉장히 좋은 거 나왔네? 내성 감소 타코. 성질 주문 플러스 1. 너 줄 거 없어? 이거라도 써. 하급필은 있으나 마나고. 세이브는 해야 돼, 세이브는 해야 돼, 세이브는 해야 돼, 세이브는 해야 돼. 세이브 시켜줘! 어, 왜 이래? 멈췄어. 아, 세이브 된 거야? 아, 야, 엄청 많이 했다. 가자! 여기 없구요. 아이템도 없구요. 일로 와. 그들이 바다의 어머니에게 바친 것들이 있다. 효자가 따로 없구만. 가자! 아, 여기 드로우 입구다. 어, 됐어. 다 동공가 그러면은? 저쪽 안 돌았네?
아, 버프 다 풀리고 있네, 야. 그렇지. 생선들. 가볍게 하나 둬야 되나? 살짝 밋밋하네. 너도 뭔가 필요해. 뭐라 좀 써봐. 와, 오래 걸리는 것 봐. 벌레까지. 야, 벌레가 온데도 제일 느려. 세상에. 와, 강력하다, 강력해, 파티. 가자, 가자. 발리가가 몸을 댔어. 하지만 압도적인 화력으로. 야, 속박 걸려서 주인공이. 아, 주인공 속박도 걸리는구나. 어. 이런 씨 대기. 아, 자식들 이거 안 되겠구만. 자이라 무쌍 가자. 자이드한테 향상생 가서 걸어주자. 방패 왜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 있냐? 너 공의 몇이니? 아, 원래 2였어? 가라, 가라, 가라. 빨리 끝내버려라, 다. 딜 마법을 하나 추가할까? 너무 적적한데? 와. 6초에 4번 던지는 거야. 사람도 저렇게 못 던지겠다, 야. 뭐 안 주냐, 여기서도? 저 왕자 피밖에 없어, 내가 먹을게? 그렇지, 9000. 항상 내가서 되게 빨리 풀린다. 아, 야, 원거리 방어력 좀 되나봐. 원래 이렇게 약하니? 아, 원래 이렇게 약하구나. 실망이야. 먹을 게 없구만. 벌써 방종할 시간이 됐네요. 이쪽 라인은 끝난 건가, 그럼? You must watch your every move in a place such as this. Dark, foul magic is drawn to these pits like flies. 가자. 나 왕자님 그냥 죽여버렸는데 문제 없겠지? 왕자님 너무 허름하게 있었어. 왕자님 잘못이야. 이거 자기한테 향상된 가속 쓰는 거겠지. 저 애초에 얘밖에 쓸 놈이 없다. 차용자네요? 그럼 이제 전사가 향상된 가속 두 개 걸고 갈 수 있는 거죠? 어우, 드로우가 나와버렸네? 경험치 황송하죠. 4000. 야, 이 장비를 생각하면은 저거보다 더 줘야지. 이거 지금 얼마 아냐? 이 쇠뇌화살 같은 거는. 얼마야, 이거? 5짜리 보자. 기절화살이네? 와, 독한 놈들. 너무 심했어, 얘네들은. 발상 자체가 지들만, 보통 지들만 입잖아요, 저렇게? 저런 거 만들어놨던 자체가 끔찍해. 어떻게 했더라? 어, 저 피가 아니었나? 여기 대어 한번 걸고 나가는 걸로 하죠. 빨리 가봐. Give me some there. Do not question the matron mothers. 아, 비코니아가 말해, 저 멀리서. I'm waiting. 경험치 주려고 그러면은?
이성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경험치를 주겠다는 거죠? 발리가든 자기가속 써주고요. 아, 여기 쓰라고요. 그렇지. 아, 씨. 걸자마자. 야, 야! 아, 왜 이렇게 애매한 데 있어. 잠깐만. 왜 이러냐, 이거. 일단은, 저거 보호마업에 들어가나? 사제한테 걸어야지, 일단은. 사제한테 걸어야 되고. 어떻게 쓰더라도. 와, 이거 참. 아, 이게 주문 좀 바꿔놔야겠다. 너무. 난해하다, 진짜, 씨. 어우, 야. 저 드로우 저거는 주인공이 잡아줄 거야. 느리게 만들어, 일단. 다시 써, 그리고. 좋아, 좋아, 좋아. 아, 둘 다 지금 걸려버렸네? 아이. 한심한 놈들. 이거 센데, 얘네께? 여기들 다 강해, 그냥. 너나 할 거 없이. 야, 하지만 멤버 강하죠. 에스 썼니, 바보? 잠깐만. 정신 차려. 비코니아도 안 돼. 졸라 강해. 잠깐. 이거는 이모엔 돼야 돼. 아. 아, 들어가 없어. 좋아. 야, 야, 바보 주문 선택 폭이 차원이 다른데? 해제하고 발리가 그만 가고 이미 썼네 내가 오도 쓰고 그 풀렸고 좋아 진실된 시야 썼죠 지금 때리고 좋아요 스켈레톤 스켈레톤 소환을 쓰네 깜찍하네 아주 그냥 이렇게 개판으로 싸워도 이겨버리기 엄청난 전투력 야, 이거 경험치 얼마, 어, 2만씩 줬어. 야, 진짜 센 놈이었다. 2만이면은 악마보다 세잖아, 경험치. 야. 그 둘라게탑에서 경험치 가장 많이 준 그 녀석보다 세죠? 그게 16,000이었는데. 여긴 안 열릴 겁니다. 여긴 뒤에서, 앞에서 뒤로 나온 애기 때문에. 경험치 먹었네요. 아, 대화 되나 가본 건데, 월드끌 싸워버렸네. 야, 근데 비코니아가 도움이 안 된다. 어, 뭔 소리 하는지 알아보고 수도 없고, 나도, 뭐, 대화를 하긴 하네, 근데, 또, 나름. 쟤네 입장에서 좀 어이없겠다. 주인공이 오크였어야 됐어. 그래야 약간 이제, 피시스러워서 좋은데. 아니, 뭐 해봐. 아, 이제, 방종할 때가 돼버려서, 끊어야 될 것 같네요. 일단, 나가서, 싹 한번 훑었으니까. 방종하고 썸네일 만들지 뭐 각을 생각해서 오늘은 1, 2부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없거든요 열심히 해봐야겠죠 다음은 이제 위로 올라가고 일로 가겠습니다 아마 여기가 이제 입구 여기 어, 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다음에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치 엄청나게 많이 먹었죠? 어, 엄청 먹었습니다 경험치 오늘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가 되네요 너 꼭 그거 껴야 되냐? 얘한테 바꿔주면 안 돼, 이제 슬슬? 얘가 껴야지, 끼더라도. 어, 너 지금 몇이야? 17이니까. 하, 근데 얘는 이거 껴야 되는데. 그럼 너가 10으로 싸워야 된다는 건데, 너무 약한데, 그러면? 어, 근데 니가 껴야겠다, 안 되겠다. 야, 니가 좀 애매하네. 얘는 15니까, 기본 힘이. 이렇게 플레이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